안녕하세요, 학기바보입니다. 시간이 막 금방금방 가죠, 요즘에. 뭐 연습은 충분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괜한 저의 욕심 때문에 매일 강의한다고 해서 저야 괜찮지만 배우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또 어느새 또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리듬 나가는 날이에요. 초급, 왕초급반, 그다음 초급반 이렇게 해드렸고, 칠판에 이거 적혀있어서 저도 좀 어색해요.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아예 그냥 오늘만 딱 말씀드리고 이제 안 해야지. 어제 영상 보시고 뭐 사연은 다 알고 계시죠? 뭐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들 제가 다 답변 드려서, 아까 초급반 강의 보셨으면 또이 강의가 또 이어지니까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 사연이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읽고 나서 오래 남았어요, 그 기억이. 아까 초급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분은 이제 형님이셨잖아요. 거사님은 형님이, 큰형님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시고 군대에서도 음악대 나오셔서 다큐 아이돌 밴드 부 선생님 하시고 이렇게 제 공간에 악기도 10가지 악기 이렇게 저를 보시면 생각이 많이 나셨나 봐요. 그 추억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야 이제 아직 젊어서 아이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동생이 없기 때문에 먼 날에는 저희 아이들이 어디 뭐 라이브나 이런 데 갔을 때 저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도 악기 다루는 아빠의 모습이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뭐 그런데 손주도 하면 이제 뭐 아이들 하면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뭐 음악 악기 다룬 거에는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한번 악기를 하라면 하긴 할것 같아요. 하지만 음악으로 전업을 하는 어렵잖아요, 하시는 분들.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저도 뭐 제가 이걸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거의 아니 그래도 뭐 이제 지금 저 보시는 분들만 아시지 뭐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처음에는 과연 제가 나 공황장애다 이런 말을 진짜 아이들한테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도 뭐 아이들이 이제 보게 된 거죠. 아빠가 공황장애 때문에 뭐 비행기에서 떠나 내려주라 뭐 케이블카 있더라고. 여기서 케이블카 안에서 갑자기 불안장애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바다 위에서 딱 올라갔을 때 이건 밑으로 내려다보지도 못하고 다시 가지도 못하고 참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뭐 워낙 가족 가까운 가족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만약에 그렇게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다 치유됐어요. 대중교통 다 이용하고 운전도 잘하고 잠도 그때는 잠을 못 잤어요. 첫째는 자다가 깨버리면은 지금은 잘 잡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담배는 안 배웠고 펴보질 않았고 술도 요즘 강의하면서 안 마시는데 가끔 이제 하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막걸리라고 그러죠. 그거 한병 안 흔들고 위에 부분 이렇게 마시고 자고. 지금 제가 이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먹는 게 확실히 제일 힘들어요. 저도 혼자 이렇게 요즘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 뭐 가서 술도 마시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좀잘안 되더라고. 직접 해 먹고 그러는데 확실히. 그래서 형님도 형수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지금 혼자 계시는데 역시 공통된 의견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역시 먹는 게, 남자 혼자 있으면 먹는 게참안 되더라, 그게 좀 어렵더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차피 가족이 이렇게 좀 떨어져
생활을 해야 될 상황이라 혼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잘 밥을 못 먹으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같이 밥 먹자고 이래서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연도 좀 고마웠고 정말 감사드리고 또제 사연도 말씀드리니까 확실히 좀 편해졌어요. 그때 공황장애 때도 이렇게 알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혼자 그걸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왜 아무 이상 없는데 근데 그 혼자만은 그 고통이잖아요. 공황장애라는 게 지금은 많이들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악기로 치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반 분들은 이제 저를 오래 배워왔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편하게 해요. 그런데 초급반 분들한테는 못하는데 그래도 중국반도 제가 50일이라도 지났으니까 지금 공황장애 어떻게 왔다는 말씀도 드린 거지. 정말 제가 쉽게 어디 가서 저 이랬으면 이런 말을 잘안 하고 다니니까. 그 뒤로는 음악은 더 열심히 했겠죠. 그렇지만 여행이라든지 이런 건참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힘들어서. 그래서 아마 저하고 좀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하고 계시거나 코로나로 많이 또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를 모르고 넘어왔습니다. 공황장애가 더 훨씬 힘들어 버리니까 뭐 몰랐어요. 전혀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코로나도 안 걸렸고 정신없이 악기만 하고 일하고 악기만 하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행여나 저같이 이렇게 뭐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악기 정말 그래서 제가 다른 악기들도 같이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기타가 싫을 수도 있으니까 힘들고 그러면은 다른 악기라도 하나 이렇게 좀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악기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 힘든 거를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해. 그리고 자, 또 열심히 제가 이렇게 사연 그 계획대로 다 되진 않지만 사연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곤란하지 않는 상황이면 제가 이렇게 좋은 사연을 같이 공유해서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릴 그럴게요. 그리고 조그만 선물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 그냥 받아주세요. 나누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기타 같은 경우 뭐 제가 그런다고 뭐 엄청난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씩 또 친구가 똑같이 저와 같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기타 이렇게 제가 보내주고 힘내라고 그 친구가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이겨내고 그랬으면 좋겠어. 의외로 주위에 저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모르고 공황장애가 이런 말이 이제 없어서 모르고 넘어갔지. 예전에도 있었을 듯 싶어요. 예. 자, 오늘은 룸바를 나가겠습니다. 룸바. 그래서 아마 춤추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룸바 들어는 보셨을 건데 룸바가 뭐예요?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비긴하고 룸바하고 좀 다릅니다. 자, 전번 주엔 저희가 비긴을 배웠죠. 비긴. 근데 이건 비긴이라고 그러고 이건 룸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달라요. 룸바는 칼립소 쪽에 가까워요. 제가 자꾸 이제 중국 반들은 제가 이렇게 영어로 써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칼립소로도 하시고 이렇게도 그래야 이제 책 보면은 한글로 안 써지고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 아 이거 칼립소구나 이렇게 알으시라고 제가 자꾸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긴 룸바 칼립소 왜 룸바하고 칼립소가 비슷하냐? 액센트 자리가 같습니다. 액센트 자리가 그래서 비슷한 리듬이에요. 저희가 보통 2-4의 액센트가 들어가는데 얘는 1, 2, and 3, 4. 그 칼립소하고 이따 제가 그려드릴게요. 먼저 비긴은 전번 주에 저 한번 하셨지만 한번 쳐드릴게요. 또 하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제가 번호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다음 또 수업할 때는 제가 이론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뭐 1등 치고 나서 1도와 5도 뭐 들어간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드리고 지금 그래서 이게 룸바 비긴 이게 비긴이면 룸바는 이렇게 네, 라스키아도라고 합니다. 라스키아도 자 라스키아도라고 하는데 클래식 기타에서는 이거를 이제 손으로 쪽에서 많이 치는 기법이에요. 라스기아도 그래서 소리를 손을 아따 하나씩 따로 그래서 한 손으로 해도 라스기아도가 되는 거고 두 손으로 해도 되는 거고 세 손으로도 되고 새끼손까지 네 손으로도 되고 다 있습니다. 기법은. 그래서 뭐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뭐 생각보다 잘안 되죠. 클래식 기타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클래식 기타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라는 겁니다. 라스케도 자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룸바 F 비긴 자 아까 한번 쳐드렸죠. 그래도 기억 뭐, 한 번만 살짝 소개를, 비긴 나중에 많이 배우실 거예요. 덤블라네지. 디르비엔 드러플라스와 이렇게 잘 어울리냐? 덤블라네지. 비긴이에요, 예. 베사메. 베사메 부츠. 커팅, 여기다 커팅을 넣는 거죠. 약간 다르죠? 예. 자, 룸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룸바. 많이들 아직은 뭐 깊게는 안 들어가도 고급반 되면은 더 깊게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지금 중급반들이셔서 편하게 하세요. 꼭 커팅 같은 거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이제 한글로 써드릴게요. 룸바. 자. 액센트. 이렇게 붙습니다. 모습 많이 봤죠? 저희 칼립스 액센트. 자. 여기를 대신에 라스키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거를 라스키아도. 라스키아도라 하기도 하고, 키아도 뭐. 그거. 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나라마다 말이 그 저희 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자 라스케도 그러는데 자 싱커베이션 딱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죠. 칼립스하고 여기가 싱커베이션 들어가는 게 이렇게 업 액센트 들어가고 한그 대신에 칼립소는 뭐가 달랐냐 여기가 한박이에요. 여기가 반박이었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는 한박 두박 뒤는 똑같고 액센트가 요 부분이 이제 칼립소하고는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칼립소는 이 자체가 한박 두박 그런데 다르죠? 예. 액센트는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액센트만 세 군데 치면은 룸바나 칼립소냐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또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짠 짠자 자아 자 짠자 자 짠자 자 자아 라스기아도를 자아 표현하는데 만약에 쓸 때는 지금 그냥 피크를 하실 때는 짠
하루를 한 주씩 드르릉 드르릉 해. 짠샤짜 짠샤짜 에센트에서 치시는 거예요. 짠샤짜 짠샤짜 그때 올라올 때 에센트가 있습니다. 짠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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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짜 짠샤짜 짜자자 짠샤짜 짜자자 짠샤 짜자자자 칼도 공짜 잔짜자자 기억나시죠? 공짜 잔짜 자자 할 때 같이 여기는 이어지는 거예요. 짠자짜 짜자짜 짠자짜자 자자 짠자짜자자짜 여기 여기 잘못 썼네요. 액센트 들어서 짜예요. 짠자 짜자 자자 짠자 짜자 자자 짠자 짜자 자자 여기를 자시라고 표현하세요. 짠자 짜자 자자 천천히 해볼게요. 짠자 짠자 짜자 자자 짠자 짜자 자자 짠자 짜자 자자 지금은 커팅을 못 하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다시 커팅이 되실 때는 뭐 짠 여기를 끊어서 치시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끊는 끊는 룸바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 끊어서 하는 룸바하고 달라요. 자 그거는 투퍼에 떨어지는데 이건 원 자 투 엔하고 마지막 포 엔 세 군데 액센트 짠짠짠 올라올 때 액센트 들어요. 여기 짠자짜 짜자짜 자 노래 너무나 많죠? 룸바 노래 뭐 여러분들 오케로 I'm but a fool Darling I love you Thinking it's true You hurt me 뭐 해파라 북한서 힘들은 그대들 짜자짜잔 참 칼립소 같은 게 해파란 이거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틀릴 뿐이에요. 칼립스하고 액센트는 똑같습니다. 세파라 그때는 똑같이 대처받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단 이제 이게 라스가드 스페인처럼 이거로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어려워요. 이걸 안 해보셔서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익숙한 룸바고 진짜 룸바는 또 다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룸바예요. 자, 이 룸바가 있고 자, 이런 속으로 좀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 룸바는 제가 커팅 넣는 거 짠짝 여기다가 커팅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커팅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짠짝 여기가 액센트입니다. 짠지야 짜자자자 여기 두 군데 액센트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많이 넣죠. 이렇게 많이 쳐요. 알라브코리나 코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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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런 리듬들 그 다음에 뭐 아까 오케로 이런 풍들 팝에서 많이 나왔죠.
룸바. 자, 그렇지만 이제 전통 룸바는 여기는 그래서 커팅을 진짜 연습하셔서 치셔야 돼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줄을 마지막 가서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거는 곡 가사 되실 때는 그냥 커팅 아까 배웠던 대로 이 라스게 하드로만 잘 하시면 돼요.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긁어주는 거죠. 긁어주는 거. 네. 손으로 했을 때. 자, 룸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룸바도 있고. 아, 그거는 룸바 RUMP 해가지고 외국 곡 오리지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쳐요. 전혀 생각지 않은 룸바가 그냥 스페인 사람들 기타들은 플라멩고 막 이런 식으로 전부 손으로 치거든요. 클래식 기타로 치는 건데 이런 통 기타로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 이런 게 클래식 기타인데 클래식 기타는 왼쪽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자세가 오른쪽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촘촘 자체가 다 이런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없는데 클래식 기타 치실 일은 없으니까 손 자체가 없는지 나쓰기 엄지로 한 박 내려가면서 두 박 세 박 줄을 잡아주는 겁니다. 세 하고 이 손으로 올라오는 거. 세 박 대박, 대박. 네 개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그냥 한 박, 두 박, 세 박, 네. 한 박, 두 박. 보이시죠? 한 박. M하고 A로 내려가면서 두 엄지손으로 박. 그런데 이게 정말 많아요. 재미삼아 RUMPA 그냥 룸바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나오고 RUMPA 이렇게 영어로 치고 유튜브 같은 데 쳐버리면은 그 사람들 하는 룸바 조금 나와요. 근데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저 이제 제가 즐겨 치는 거 방금 그렇게 치는 거예요. 손톱 다 깎여서 없어서 손톱이 없어서 소리가 잘안 나는데 이게 이제 룸바라는 데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나라에 봐서는 이제 새파란 이게 룸바예요. 재밌죠. 그래도 손을 내려가면서
혼자 한 줄 선지 한 줄씩 딱밤 치듯이 딱밤 치듯이 이거를 노래하자 딴딴딴딴 그래서 스페인에서 많이 치는 기교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룸바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그냥 액센트 커팅 안 하시고 그냥 아까 치는 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또 이제 내일부터는 그런 나중에 이제 룸바 노래 좀 더 배우시고 룸바 나중에 노래 이렇게 연주곡들 또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오늘 룸바에 대해서만 좀 보여드렸고 또 내일부터는 뭐 아직 이제 제가 좀 아직 이제 영상 댓글을 확인 안 해봤으니까 우선 그래도 제가 선곡하는 것도 어느 정도 뭐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제 나름대로 곡을 또 선곡해서 저를 믿고 오세요. 그러시면 제가 많이 알아서 잘 조절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오늘 빠졌으면 다음날 꼭 보시고 조금씩 나눠서 해야 되니까 지금 조절을 해볼게요. 어떤 중국 반들은 좀 기교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초급반 지금 초급반이 중국반도 같이 보시는 분들은 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지만 주법은 연습이 많이 되니까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이 봐세요. 그리고 중급반 분들도 초급반 걸 보셔야 돼요. 전에 올라왔을 때 안 배웠던 것도 지금 막 가르쳐 드리는데 안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물론 바쁘시니까 저 아는 지인분들도 바빠서 못한다고 배우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운대요. 일이 먼저니까. 그래서 주말 가면 이게 너무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본인들 어차피 천천히 너무 감사합니다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틈틈이 보시고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시간 그런다고 너무 초조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그렇죠. 영상이 항상 남아있으니까 자 또 내일 좋은 노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